너 누나가 너 패딩 소리 때문에 무서워한다니까. 야, 유치위에 지금 패딩을 벗고. 너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다두 가지를 동시에 해버리는 거야? 발톱 깎았어, 그래. 그래, 오랜만에 봐서 누나가 낯설었어. 배 너무 고팠구나. 어이, 허겁지겨. 잘 있었어, 안 그래?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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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못 산다. 아이고. 안 그래, 누나잖아. 잘 있었어. 왜 싸우지? 안 된다고. 태동이 그럴 거야? 왜 그래? 응? 안 된다니까, 진짜. 누나한테만 오지 말고. 뭐야, 그건? 지금 가야 돼, 이제. 얼른 가. 눈치 챙겨.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아유, 따뜻해. 어때? 마음에 들어? 누나 왔어. 놀래지마. 어. 아이고, 애기 놀래지마. 누나 왔어. 아이고, 귀여워. 나오지마, 눈 오니까. 알았지? 핫팩 넣어줬으니까. 따뜻하고 푹 자고 있어. 아이고, 춥진 않고. 또 냠냠 갖고 올게, 누나가. 알았지? 자고 있어. 그치.
이름이 동네 언니 쓰잖아요. 그게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그쵸.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최근에 아셨죠. 그죠? 맞아요. 아, 그 호동이 뭐 안기는 애 뭐 상위 1% 고양이 이거는 아는데 채널 이름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호동이와 관련된 그런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호동이 집사님 맞아, 꽝새님 맞아요. 보름이네 라방에서 처음 뵈었을 때 일반 유튜버신 줄 알았어요. 호동이 집사님인지 생각도 못했죠. 맞아요. 이게 아예 제 채널명 자체에서 호동이란 이름도 없고 고양이란 뜻 이런 것도 없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는 것 중에 해가지고 좀 고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예하님 채널명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거 진짜 그래서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그런 채널명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례 Ha ha ha!